체육대학 팀 서바이벌 대학체전 소년선수촌 참호격투 대장전을 통해 결승전 진출이 확정된 학교는 연세대학교 용인대학교입니다. 태배한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는 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진출권 확보를 위한 데스매치를 준비해주세요. 우린 이제 용인대의 아쉬움보다 어떻게 경희대를 잡을지. 저는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 싸운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 우리도. 딱 이거 이겨야 우승하지. 아직 떨어진 거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경희대 잡아볼까? 제가 화이팅. 이거 지면 집 가는 거다. 이제 진짜 뒤가 없잖아. 내 개인 싸움이 아니고 우리 학교 명예를 걸고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죽기를 살기로 해야겠다. 데스매치에서 동국대 이제 집에 보낸대요. 그만. 여기서 떨어진 우성이 형 미안해요. 잠깐 타임 스탑. 오케이 봤어요? 현준 봤어요? 우성이를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잖아. 그럼. 진짜 포기하지 말고 하자. 후회 없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경기 결과가 나오든 우리 잘 해와서 다 불살라야 돼. 후회 없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 데스매치에서 지면 이제 진짜 태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쉽게 갈 수는 없죠.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학체전 소년선수촌 결승전 진출권 마지막 한 장을 두고 펼치는 데스매치.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긴장감 심장이 뛰는. 아 미쳤다. 와 내가 뻔해. 다른 데스매치랑 무기감이 다르다. 이거는 이제 결승전. 자 그럼 마지막 결승전 진출이 걸린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호격투 끝장전. 참호격투 끝장전. 와 이름부터 살벌해. 끝장전. 끝장을 봐야지 아주. 오케이. 이거 진짜 둘이 박아야 돼. 데스매치 경기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호 안에는 각 팀 두 명의 선수만 들어가 경기를 진행합니다. 팀원 한 명이 아웃되는 순간 다음 주자가 곧바로 경기에 투입되어 상대 팀 전원을 먼저 탈락시키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데스매치는 4대4로 단 한 판으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와 진짜? 미쳤다.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치 체자벌 좀 단판으로 가야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자. 불굴의 의지가 불타올라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 그냥 끝판왕 나왔다. 오늘 진짜 어느 한 팀은 죽어서 탈락하겠다. 저 오늘 집에 갈 생각 없으니까 경희대 선수분들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냥 말 필요 없고 바로 부셔버리겠습니다. 화났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났어? 지금 올라와 있어 지금. 뭘 부수냐? 나 부셔버리겠대. 경희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여야겠다.